네, 더 칵스의 ACDC 그리고 리퓨즈 두곡 듣고 왔습니다. 이상하게 끝냈다. 현재 시각은 1시 56분이고요. 몇 시까지였지는 원래 1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역시 쭉 가네요. 시간이 훅훅 갑니다. 네, 그래가지고요. 잠시만요. 제가 온스테이지 영상은 따로 음원 추출을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요. 칵스 3년타 하고 오겠습니다. The Words. 네, 이게 온스테이지 상반기니 하반기니 하반기니 상반기니 어딨니? 하반기 결산. 네? 얘가 있네요. 그래서 얘를 한번 들어보고요. 저도 오리엔탈 걸이랑 ACDC밖에 안 들어봤는데 나머지 곡도 괜찮네요. 좋다. The Words, 12시, 오리엔탈 걸. 세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멜론! 낙지 야채라 두번 자라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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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be we could express ourselves more free if you say without words. Maybe we could express ourselves more free if you say without words.
잠시만요. 낙지가 자다 깨서 방송하고 있으면 이게 좋음. 크크. 노래랑 멘트 들으면서 다시 가물가물 할수 있게라고 써주셔서요. 넌다 잤다. 2번 플로어. 짜잔, 짜잔. 부행크. 굿모닝.
네. 이디오테 이븐 플로우 듣고 왔습니다. 낙지님께서 굿모닝, 뻑큐 먹엉, 두번 먹엉, 계속 먹엉, 시반 먹엉. 감사합니다. 많이 먹을게요. 근데 살짝. 네, 출근하셔야 되는데 제가 잠을 깨워서. 어떡하지? 네. 지랄 낙제님을 위해서 제가 한곡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아까 시끄러운 거 틀어가지고요. 제목이 5월 9일입니다. 5월 9일 2008년 5월 9일 080509 이디오텍. 즐겁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해요. 낙지 미안해.
죄송합니다. 이도테 이븐 플로어 그리고 080509두곡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오랜만에 즐거운 일이. 이제 사연 무섭다 이거. 네, 지랄 낙지님이 사연입니다. 사연 읽거라, 두번 읽거라, 세번 읽거라, 계속 읽거라. 미치겠다. 잠시만요. 시반 바스그이님의 하이요. 님 덕분에 잠이 호랄랄랄랄랄 하고 날아갔죠. 내점 어쩔? 머리 찰랑찰랑 흔들며 테크노 테크노 아 미치겠다. 테크노 전사 전지현마냥 상모 돌리게 신명나게 한판 쳤네요. 시방구야. 이왕 이래된 거 메탈이나 틀어줘라. 시방새야. 바사딘 크래쉬 사랑해 허허. 락동산 너무 좋아 허허허. 이 와중에 또 이디어 테이프 들고 좋아 죽게 좋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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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놈아. 난 닌네 닌 아이고. 아, 닌다. 내 눈에 띄면, 원펀치 시방 강릉이요. 강릉이 계절. 민족 최대의 명절, 서울의 여자. 아, 미치겠다. 릴렉스, 릴렉스. 넌 정신 차려. 시방, 시방. 시방 정신 차려. 그래. 괜찮을 거야. 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시원하게 강릉이 탈곡한 거다. 시방 강릉이 옥수수수 뿌잉뿌잉 이디오 테이프 수렁 흔들 사연 한 줄여라. 시방 객기사에 수렁 흔들. 아 미치겠다. 네. 네, 럭치를 잠시만요. 아 미치겠다. 명상의 시간을 잠깐 갖고. 네, 나는 웃지 않는다. 나는 웃지 않는다. 그래요. 만두 땡기네요. 저도 왕만두, 김치만두, 찐만두, 물만두, 국만두. 와, 맛있겠다. 만두 먹고 싶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대충 뭔지 알 거예요. 둥기둥기.
두 곡인 줄 알았는데 세 곡이네요. 이거는요.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 들으면 괜찮을 겁니다. 낙지야. 이 노래를 유배가 베이스로 쳐준다고 치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보세요. 다음 곡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번아웃하우스의 나쁜인걸 듣고 왔습니다. 네. 저도 만두 어택 당했어요. 만두 사와야지. 만두 이야기 하지 마요. 만두
만두. 아. 봐라, 자연 봐라. 오랜만에 뜨는. 여기네요. 또 사연 썼어? 기다려봐. 아, 낙지. 낙지가 사연을 또 썼네. 아, 미치겠다. 사연. 안 돼.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사연입니다. 읽어줄 거지? 읽어주라. 안 읽어주면 지랄 말고 시범콩콩이라는 제목에 오악 길다. 아, 죄송합니다. 아, 안 되겠다. 광대뼈를 잡고 읽어야지. 시범님아 하이용. 나는 귀염둥이 낙지라기가 해요. 뿌잉뿌잉. 님스 킬이 장난 아니네요. 지금 블랙홀 선 들으면서 감동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진 않지만, 치현, 둥기둥기 울렁울렁. 으흐, 니 새끼. 아까 이디오 테이 때는 좀 발로 강릉이 후레 타고 싶었는데, 블랙홀 선을 트는 순간 털었던 강릉이 다시 뿌리부터 곱게 심어드리고, 토닥토닥 해주고 싶어졌어요. 헐, 너뿐인 걸이다. 이제 알았어. 너보다 소중한 너를. 나 지금, 아, 이거 나보고 부르라는 거 아니지? 나 지금 네 곁으로 갈게. 나 쉬지 않고 뛰어갈게. 가슴이 벅차 올라와 터질 것만 같다고. 유배 허허. 잠시만요. 유배 허허. 아, 맞다. 기차표 예매한 거 결제해야 행. 푸행. 이번 주말에 유배 보러 갑니다. 레알 쉬지 않고 뛰어갑니다. 주말마다 유배봐. 푸행. 너무 좋항. 가슴이 벅차 올라 터질 것만 같다깅. 시범 스릉 흔들기, 지범, 아니. 아우, 아우. 시범 스릉 흔들기. 진짜 시범 센스는 우리 집 멍멍이 같다. 개 같다, 이거죠. 내가 이뻐할 수밖에 없어. 지성 능감이기. 흑흑흑흑. 이번 사연 한줄 요약 유재인 사랑해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광대뼈를 잡고 사연을 읽었더니 웃음이 잘 나오지 않네요. 신청곡이 따로 없어가지고요. 네, 아까 남은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만두? 무죄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무죄가 있나? 무죄가 있나? 무죄. 왜 나에게 무죄가 없나? 그럼 게이트 플라워즈의 무죄 2차 단공 버전 이랑요. 한국. 유재음은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네, 유재음. 안 그래도 제 음반 음질이 안 좋은데 유튜브로 틀면 아예 안 들릴 거예요. 그거는 듣느니만 못한 겁니다. 유재음은 직접 와서 듣거나 유튜브를 찾아서 듣거나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멘트 길게 하지 않고 바로 무제 2 그리고 한곡더 듣고 오겠습니다. 왜안 나오니? 난또 멜로나. 멜론? 이번 멜론.
멜로디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어요. 멘트를 이상하게 쳐서 그러나? 왜안 나오니? 나옵니다. 듣고 왔고요. 전화 형이
간다고 하시네요. 안 되는데. 가지 마세요. 가지 말아요. 네, 가시면 안 됩니다. 와. 댓글 주소. 댓글 주소? 이거 아까 그림 그거 아니에요? 어우. 카페베네. 이거 틀어주고 싶은데. 제가 이거 노래 제목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물어봐야지. Casual My Love? 맞나? 아닌데? Shift. 전화영을 위해 이 노래.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멜론 검색이 안 되네. 10분? 왜 검색이 안 되니? 그래, 너 설마 없는 건 아니겠지? 설마 없는 건 아니겠지? 우려가 현실로 다가와서 없네요. 그러면 I love 부바님이 배고파 뿌앙이라고 해주셨네요. 저도 배고프긴 한데 뭘 먹어야 좋을까? 치킨 먹읍시다. 다음 곡을 찾는 중간에 BGM을 간단하게 두개 깔았구나. 이제 만두 노래는 제가 몰라서요. 근데 아르면 신청곡은 뭐였지? 그거요. 얘는 뭐지? 일단 아르면 신청곡을 하나 듣고요. 그리고 지뢰 낙지에게 들려준 노래 마지막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 노래 카레 놀아줄 카레고요. 다음 노래 힌트는 뷔페를 갔다 오고 난 뒤가 힌트입니다. 카레 듣고 올게요. 소니 품은 그거 끝나고 틉니다. 기다려요. 노랗고 매콤하고 양파 넣고 감자 넣고 맛, 인도에도 없는 이맛 타지마 헐
찍어먹고 비벼먹고 그릇까지 핥아먹자 나마스테. 아 남녀노소 개나 소나 반해버린 이 맛은 뜨거워진 후배 때문에 속력의 힘듦을 이용하거라. 키쉐 바삭바삭 찍힌 카레도 나쁘다면 즉석하게도. 오! 땡큐! 땡큐! 샹키 샹키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카레 알 좋아 샹키 샹키 요가 파이야 한 뜨거운 카레가 좋아. 낙지야 아직 잘 때가 아니에요. 자면 안 돼. 자면. 낙지 사연 읽고 틀겠습니다. 나 사연 또 써도 됨? 또 써도 되나? 또 써도 됩니까? 안 되나요? 안 되나? 안 돼요? 안 됩니까? 써야진 푸행. 안녕하세요. 시밤 DJ님아 하이용 푸행. 낙지는 지금 잠이 다 깼어요. 어떤 비로 처먹을 비글 같은 친기가 매우 다정하게 나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며 이디오테이크와 유베르 섞은 구세계와 신세계의 중간 맛이 나는 뭐 그런 불란서산 와인 같은 떫은 행복을 주었거든요. 시밤 흑흑 시밤바야. 잠시만 이거 BGM 깔고 틀어야겠다. 잠시만요. 오케이. 여튼 낙지는 지금 매우 배가 고파요. 흐흐. 그 배고파 책임져 누가 깨워서 그래 그런 거라고 그런 거니까 책임져라 두 번 져라 계속 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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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라. 낙지는 지금 만두가 먹고 싶어요 싶어요 싶어요. 왕만두 허허 왕만두 짱 왕만두 김치만 김치만두 물만두 찜만두 군만두 비빔만두 납작만두 갈비만두, 새우만두, 반달, 만두, 만두, 만두. 이태원에 조니 덤플링이라는 만두집이 있는데, 왜 맛있죠? 가고 싶어, 흑흑. 카레 나온다. 이태원에 이슬람 사원 옆에 와즈완이라는 커리집도 있는데, 거기도 가고 싶어, 흑흑. 못 간 지 3년 넘었어요. I love 이태원. 홍대 피플들이요. 이태원으로 시선을 돌려보고 그래요. 먹으러 가는 이태원 허허. 푸행. 이게 무슨 사연이야. 원래 시밤에 대한 사연을 쓰려고 그랬는데 먹는 사연 되었죠. 흐흐. 으엉 배고파. 카레 트니까 더 배고파졌어. 그러니까 책임져라. 시밤이 책임져야 한다. 흐흐. 한 줄 왜? 한 줄 요약. 시밤 봐. 나 배고파. 책임져라. 저라. 저라.
지랄 낙지님의 사연 읽고 왔습니다. 지금 만두를 먹으면 후회할 겁니다. 그래서 후회를 들려드릴게요. 아까 지나갔던 것은 스킵하고요. 살짝 넘기고. 다시요. 후회 들려드리겠습니다.
클라우즈의 후회 듣고 왔습니다. 아이라프 부바님이 이곳을 빠져나가셨네요. 이대로 부바의 노래 쭉갈 건데. 뭐 갔으니까 어쩔 수 없죠. 카페벤의 제공이었습니다. 윷놀이님의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윷놀이님의 사연입니다. 앞으로 약 3시간 후 새벽 6시에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경기장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코파 델레이 8강 1차전이 열려요. 그거 기다리느라 오늘은 잠 못 잘 것 같아요. 날도 너무 좋아. 카시아스 멋있어. 웨즈 사랑해. 무감독님 핫하.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 주제가 틀어져. 네, 지금 나가는 게 챔피언스 리그 주제가입니다. 듣고 올게요. 노래가 2분 35초에서 끊어졌습니다. 이게 멜론이 없어가지고 네이버 동영상 거래. 네이버 동영상 거래 찾았는데 목이 왜 이러냐. 2분 35초밖에 안 돼서 중간에 빠밤 빠밤. 네, 중간에 끊었습니다. 근데요, 잠깐 추측을 해봤는데, I love 부바님이 바이바이 할 때 11명에서 10명으로 줄었다가요, 챔스 리그 사연을 읽을 때쯤에 다시 11명으로 늘었어요. 설마 안 틀겠지 하고 돌아온 건 아니겠죠? 에이. 마음 놓고, 저는, 원래 브로큰 발렌타인에 안 틀려고 해가지고요, 다른 노래 몇 개 듣고 오겠습니다. 벌써 3시가 넘었네요. 피곤하다. 제 바이오 리듬은,
진심이라면 좀도 안 되지. 지어가고 있는 건 서져가고 있는 건 그대로 용서할 수 없는 너. How will I bring you down? How will I bring you down? How will I bring you down, down, down? How will I bring you down? Yeah. Make a fake and just come to the trash. You don't need to hold that much. 처럼 나를 그 원을
오대수가요? 왜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었는지 아시나요? 시범 음방을 안 들어서 그래요.
사랑해요. 전화는요? 네, 현재 시각은 오전 3시 16분입니다. 네, 제목에는 분명히 1시까지 1시까지라고 적혀 있는데 2시간 오버했네. 어떡하지? 네, 오늘 좀 이상한 것 같아. 나 오늘 왜 이러지? 위기가 왔네요. 잠시만요. 만두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런데, 만두? 만두에 매그놀리아라면, 탕수육엔 이 노래가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커피는 언제나 맥심, 탕수육엔 언제나 소닉 붐이죠. 와, 탕수육 뽐뽐다!
신혈 때 순서가 바뀌었다니까요. 대세야 대세. 아, 나는 그만 입맛은 정직하다. 나가서 짬뽕. 아, 야구하고 싶다. 나도요. 할아버지 야구 잘하세요? 찬바람 불 때 하초코 미대.
네. 블루 18의 매그놀리아 듣고 왔습니다. 아름님이 사연을 써주셨네요. 나도 사연. 당면. 나는 오늘의 도시락 헤헤. 저녁에 냉동만두 먹어야지 라고 하셨는데, 저 잡채 정말 싫어해서요. 감사합니다. 식욕이 확 떨어졌어. 힝! 잡기만 위해 순세고기 패티두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빅믹송을 부르고 TV에 출연하세요. 빠빠빠라빠.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 두 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 두 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빅믹송을 부르고 TV에 출연하세요. 빠빠빠라빠.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 두 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 두 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빅믹송을 부르고 TV에 출연하세요. 빠빠빠라빠.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 두 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 두 장, 특별한